되는 거 아이가? 사인부터? 있다. 사인부터 하고 읽어야 되는 거. 사인을, 사인합시다. 같이 사인하는 모습을. 사인. 이거 한 장을 더 줘야겠네. 응, 사인하면. 예,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포즈 한번 하시죠. 일단, 응? 합의문을 한마디 읽고 사인할 거야? 합의문을 먼저 읽고 사인을 해야죠. 이렇게 합시다. 누구 지금 가지러 가는 시간 동안 멘트 한 번. 아, 멘트 안 하기로. 멘트 하면은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약간의 멘트 그러면은 멘트 없이 멘트 없이 합시다. 그냥 바로 얘기해. 12번이니까 6번까지 읽고. 그 12개 합의문 중에서 제가 6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자, 설명을. 김필석이야. 앞에다가 해버릴까 내가 마음대로 하세요. 바꿔 사든지. 하도 애를 먹여서 그동안에 바꿔 사든지 내가 사인을 해버릴까 싶어요. 누가 애를 먹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애썼습니다. 받고. 네. 애썼어요. 네. 그동안 애를 많이 먹였지만은 아마 애썼어요. 네? 이렇게 어때 악수하나? 이리 악수하면서 아, 이거 들으라고. 아, 하란 대로 해야 돼, 우리는. 자, 이걸 통이 안 난다. 이걸 듣는 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지 뭐. 자, 자 좀 더 붙으시죠, 이렇게. 붙고. 네. 이거? 합의문 들으라고. 아, 하나 이렇게 펴라. 표가 악수가 되나? 이거 펴. 아, 이거 같이 뜨자. 아, 일단 하란 대로 하자. 네? 네? 아, 또 교차 악수가 이렇게. 이게 잘 되나? 아, 나 이런 악수 안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하자니. 응? 이렇게 치지 마라. 아, 이렇게. 자. 복잡하다. 내 평생에 처음 하는 짓이다, 이거.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위원님들 투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가결되었으면 다음 예, 그동안에 묵혔던 민생법안 최대한도로 좀 빨리 법률안이 104건에다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안 1건, 청원안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손가락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